송중기. 그래. 어머, 어머. 네. 어머. 자, 하나, 어머. 둘. 하나, 둘, 셋. 송중기. 오! 송중기. 오! 세 번째. 대한민국 여성들의 영원한 이상형. 강동원, 소지섭. 이야. 강동원. 어머! 강동원, 소지섭. 이야. 강동원. 어머! 어머! 생각도 안 하고. 이유는? 아니, 너무 좋아요. 네. 나온 김에 휴지 씨 이상형을 조금 알아보려고. 오랜만에 그거 재밌었잖아요. 네네네. 이상형 월드컵. 아, 재밌죠. 안재욱 씨 나온 이후로 폐지됐던 코너인데 네. 저희들이 급히 수시 때문에 부활시킨 거예요. 깔끔하게 네. 후보를 8명 한 명 딱 추렸어요. 네. 깔끔하게. 저희가 두 분을 동시에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생각할 틈도 없이. 네. 생각할 틈을 좀 줘야 재밌지 않아요? 네. 저번에 안재욱 씨 나왔을 때는 이게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야 재밌어. 그러시지 않았어요? 안재욱 씨 생각을 알고 싶지가 않아. 빨리빨리 진행하고 수진 씨는 네. 어떤 사이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해요. 네. 키 큰 남성 좋아합니까? 스스로 나 그만 끊고! 본인 스스로 나 그만 끊고! 깜짝 놀랐네 아주. 퍽퍽 끓고 왔더니. 계속! 네, 그 약을 발라! 야, 코디! 그 약을 발라! 네, 요즘 가장 핫한 두 남자. 그렇죠. 라이벌이잖아. 아, 대세 라이벌! 김수현, 송중기. 김수현, 송중기. 그래. 네.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송중기. 오! 송중기. 오!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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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어.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 송중기. 김수현 씨랑 같이 드라마 하셨었잖아요. 아, 네. 드라마에. 너무 친하죠. 네. 아, 그때 그러기 때문에. 네. 근데 약간 그때 김수현이가 네. 네. 이 생긴 거보다 네. 매력 없는 거야. 아이, 그런 거 아니고요. 너무 착하고 너무 친한데 그래도 이유가 필요 있나. 네. 송중기 씨를 작품에서 뵀었구나. 그러니까 착한 남자도 봤었고요. 뭐 늑대 소년도 봤었는데. 다 보셨네. 잊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김수현 씨 뭐 끊어갖고 네. 그다음에 네네. 수지 씨랑 정말 케미 100점. 100점. 정말 달달하고 네. 훈훈한 연기를 함께 해주신 이재훈 이승기. 아 어렵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잠깐만. 정말 진지하게 이만해. 아 이런 자세 중요해요. 재밌다. 이 괴로워하는 게 얼마나 우리 이런 걸 즐겨야 돼요. 정말 괴로워하네. 진짜 괴로워한다. 근데 저기 이승기 씨, 이재훈 씨 두 분이랑 모두 키스 씬 어떠셨냐고요? Kiss me, darling. Kiss me. 연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네, 드라마 흐름상으로 봤어요. 네, 흐름상으로 예, 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누구와의 호흡이 더 좋았던가요? 그래, 뽀뽀 씨는 누가 더 호흡이 맞았습니까? 승기 오빠랑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분위기가 정말 저희가 어색함을 느낄 수 없는 현장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살짝 어색할 수도 있고 되게 바로 막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냥 오래되신 조명 감독님이나 자세 한번 잡아보라고 입 좀 대고 있어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입을 대고 아무렇지도 않게 너 저희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렇게 저희가 뭐 이렇게 부끄러워할 그런 틈도 없이 너무 이렇게 정말 만만치 않은 후보분들이세요. 만만치 않네. 이경주 김재동만큼 센티인데. 하나, 둘, 셋. 이재훈 선배님. 이재훈. 야. 아니 이승기 씨랑 드라마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승기 씨하고 김수현 씨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승기, 김수현, 김재동 덩급 된 거예요. 네? 어차피 1라운드 탈락 아닙니까? 아니 왜 네. 이재훈 씨를? 아니, 이재훈 선배님의 그런 얼굴이 좀 되게 제
이상형에 가깝다. 아, 그러니까 조금 어떤지 조금 감이 와요, 그죠? 승기 오빠도 너무 이제 되게 성격도 너무 좋고 착하고 착하잖아요. 네, 어. 너무 착하죠. 자상하시고. 그거 착하네. 그렇지만 이제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네. 귀도 눈물이 없다, 그죠? 아잉. 네, 솔직히 그니까. 네. 그만 꺾어. 그냥 끌리는 대로. 그치, 어, 네, 솔직히 그니까. 네. 그만 꺾어. 그냥 끌리는 대로. 이거 안 어, 짜고 이거 안 끌려. 조금 전에 딱 끌 거야 딱 하다가 내가 딱 써버릴 거야. 딱 끌렸어. 그리고 세 번째. 대한민국 여성들의 영원한 이상형. 강동원, 소지섭. 이야. 강동원. 어머! 강동원, 소지섭. 이야. 강동원. 어머! 어머! 야, 이건 바로 나오네. 영원히 바로 나왔어요. 왜냐면 그 소지섭 씨, 소지섭 씨 지금 TV 보고 있다. 고민도 없이. 예? 생각도 안 하고. 이유는? 아니, 너무 좋아요. 어. 네. 그냥 좋아요. 어떻게 그냥 좋아요. 그래요. 너무 좋죠. 어떻게 그냥 좋아요. 너무 좋죠. 그 남자가 봐도 굉장히 이쁜 얼굴이에요. 만화에서 툭 튀어나오신 네, 것 같지 않나요? 바로 주인공이었어요. 그 강동원 씨가 그러니까 동원이가 동원이가 아 강동원 동원이가 이 친구? 아, 바로 아니요 정말로 동원이가 그 친구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고 그랬어요. 어, 정말이요. 대구에 네, 제가 레크리에이션 강사 사회 볼 때 모델 심사위원으로 와서 앉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정말 잘생겼다, 너 대성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큰 거예요. 아, 강동원 씨는 제가 통화를 하고 강동원 씨 군대 가지 않았어요? 지금 제대야. 제대했어요. 네네. 네. 강동원 씨 여기 한번 나오시라 그래요. 강동원 씨 힐링 캠프에 좀 나오시라 그래요. 여기 이거 저 주인자한테 부탁하라고 그래요. 야, 서진서 씨가 네.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네. 지금 수지아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삼촌들. 아. 아시다시피 정우성, 아. 네. 송승헌. 하나, 둘, 셋! 정우성! 아, 느낌이 약간 네. 이렇게 오네요, 약간. 그죠? 그죠? 네. 근데 그 스무 살 사이 나는 삼촌 팬들이 수지와 멜로를 찍고 싶다, 막 이런 네.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떠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아, 그죠? 그, 자, 이제 4강이죠? 네네네. 네. 송중기, 이재훈. 하나, 둘, 셋! 이재훈. 아, 이재훈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바로 네. 강동원 최우석. 강동원. 아~ 강동원 최우석. 강동원. 아~ 야, 마지막 라스트. 네. 강동원 이재훈. 강동원. 야. 정해진 게임이었네요. 딱 얘기할 때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요. 아, 강동원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그러니까요. 저 강동원 선배님, 어. 어,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아, 예. 제가 지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영상 편지. 아, 동원이한테 대구 시절 잊지 마라 하면서 동원아 며칠 전에 봤는데, 그래 영화 잘 찍고 지금, 아 참 저번에 전화 못 봤어 미안하다. 아, 좋아 좋아 나오라고 해야지. 아, 동원아 나와. 우리 일정 봐서 연락해 줄게. 어, 나와. 좋아 좋아. 어, 동반 출연. 이걸 치우고. 아 의자를 치우고. 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지금까지 나온. 지금까지 나온. 음악을 왜 꺼요? 음악을! 밝은 햇살도 그댈 따라가버린 거리 밤이 내려앉은 그 거리에 남아 어느 사이에 나둘 켜져 날 비추는 불빛을 피해서 발걸음을 옮겨
자신이 없어 하나가 다시 둘이 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잘하는 건 알지만 예뻤어요. 아니 아니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라 그러지만 예뻤어요. 노래방 주제 워낙.